영광이 제가 알기로 43% 43%가 넘었고요. 곡성은 41.45 이렇게 알고 우리 있어요. 지역 주민분들 살면서 거기 오래 사신 분들은 살다 살다 그 고향 언어로 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살다 살다. 처음 보신다고. 그리고 곡성 같은 경우는 마을만 270개가 넘거든요. 그 마을 회관, 노인 회관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어머님들이 많이 모여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네. 마을에 한 네다섯 분씩. 예. 근데 밤 주우러 다니시다가 가시 박히신 분 계시고, 이제 된장국 끓이고 계신 분 계시고, 근데 눈이 침침하시니까 가시를 서로 빼주시는데 못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력이 좋은 제가. 많이 좋으실 예, 거예요. 가시를 빼고 시원함을 안겨드리고, 아. 또라고 너무 좋다고. 이게 성모운동이 약간 굉장히 그쵸? 소박하고 재밌네요. 무화과 주시고, 힘들다고 입에 떡 넣어주시고, 가는 집마다 안 먹을 네.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힘이 나요. 배가 고프실 것 같아. 고픕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목도 마르고. 예. 그래서, 아, 아무 준비 없이 유세차만 타고 다녀도 끼니는 굶지 않겠다. 아. 네. 시골 인심이라는 게 이렇게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 봐봐. 저 어머니 거 봐봐요. 어디? 컵으로. 엄마! 엄마! 나한테 한가지가 12개가 들었어. 바꿔봐. 오, 엄청 내려가고 왔네요, 엄마. 어머니, 3번. 이제 우리 바쁜 길 가볼게요. 아유, 너무 예. 좋다. 고맙습니다. 아, 하나 더 하나 한 있지. 자, 들어오 세지. 갖고 와주세요. 세가지나 알았어, 생일이라고 알았어, 하고 그냥 웃으라고 그래. 무슨 뭐야? 생일이라고 가볼게요. 3번이랑 3개 갖고 가요. 3번 3개 봐봐. 왜 가보라고? 안 돼, 엄마 남는 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3번 3개 가요.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선거는 무조건 한 표라도 얻어서 이겨야, 이겨야만 게 맞지만, 네. 그럼에도 이 경험이, 이 오늘의 장면 장면이 조국혁신당에게는 또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로 남을 것 같아요.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대요. 여의도 특히 국회는. 그런데 과정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철학자들의 말이 이번 영광곡성을 다니면서 제가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알겠어. 아름다웠습니다. 네, 네. 저기 대변인님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좀 쉬셔요. 이프루맨님 여기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조금 이 방송만 하고 쉬시는 걸로. 예, 그렇게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MS님께서 어제 조국 대표님 골목 차량 유세 보면서 아, 울컥했다고 하시는데. 예, 저거 저희도 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성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 아프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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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겠다,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력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여기 영광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영광 분정을 맡겨주신다면 어떤 그 이전의 다른 정당보다 성과를 내고 평가받겠습니다. 혼잣말 말씀하시는 거, 아이고 힘들다 대다 아이고, 목마르다. 목마르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굉장히 코어 운동 많이 하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리가 휘청거리는 거는 그건 극복 안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 모습 엄청, 예, 안쓰러워하는 어머님들이 많았어요. 아들 아유. 같아서. 자, 선거 이야기로 이어지니까요. 지역 민심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 전에 요 앞에는 있는 요렇게 약간 물기가 있어 보이는 이 옥수수, 이 주인공. 이 보석 같은 알알들 제가 살려오기 위해서 차량 이동하면서도 품에 안고 그리고 쉬상할까. 시원한 그늘에만 갖다 놓고 저랑 유세차를 같이 탔습니다. 이 네. 곡성 삼기면 옥수수. 삼기면. 네. 아니, 이번에 혁신당 의원님들 페이스북에 옥수수 먹방이 이동 중에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들어가거든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끊을 근데 수가 없어요. 보통 옥수수 껍질이 좀 두꺼운 거는 먹다 보면 이에 껴요. 예. 근데 삼기 옥수수는
껍질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찰옥수수인데 왜 이렇게 약간 덜 컸나? 너무 부드러워서. 그리고 신장식 의원한테 가면 네. 옥수수를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왜 자꾸 유세만 돌고 옥수수는 안 주냐 내놔라 내놔라 해서 이제 신장식 의원이 옥수수를 시장 갈 때마다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세차를 또 같이 곡성에서 탔었는데 식사를 안 하고 그 주전부리 안 할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차만 타면 옥수수를. 차만 타면. 신장식 옥수수를 계속. 아니 옥수수 광고 네. 찍게 생겼어요. 옥수수 아, 콘 옥수수 이런 데서 맛있습니다. 없이 뭐 안 오나. 그래서 제가 잘 담아서 이제 KTX에 또 실어서 오늘 이제 우리 신혜선 식탁에 가지고 와야 되니까 매드치 네.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냉동실에 바로 급속 냉동 그리고 해동한 곡성 삼기면 네, 삼기면. 옥수수입니다. 저희 그때 박홍 후보 나오셨을 때 여기에 토란 알토란 갖고 오셨는데 전날 갖고 오시는 캐 갖고 네. 이만한 것. 저는 그렇게 싱싱한 토란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토란의 느낌이 제가 지금 마치 자꾸 쇼 호스트처럼 설명을 드리는데 쇼 호스트 안 그래도 그 영광 곡성 꾹 쇼핑의 쇼 호스트로 또 굉장히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멜론이랑 옥과 사과가 완판됐어요. 아우 주민들 신났어요. 근데 저도 이제 외가가 순천이고 친가가 한평이라 토란은 토란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곡성 토란은 네. 약간 찹쌀떡을 이제 씹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 찰기가 엄청나요. 그래서 국을 끓이면 예. 왜 우리 스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뼈 우려서 이렇게 여기 무릎뼈 네네. 그 쫀득쫀득함이 국물까지 다 퍼집니다. 큰일 났어. 먹어보다 보면 이렇게 무릎에 좋겠지, 콜라겐이 들어있겠지. 아니, 이러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정말 살려고 들어갔다가 이게 옥수수를 또 쪄가지고 진공포장. 예,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옥수수는요 밭에서 따서 바로 삶지 않으면 얘들이 네. 그날부터 시들어서 맞습니다. 맛이 완전히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를 우리 그 거기 분들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시댁에 가면 옥수수밭 옆에는 항상 커다란 가마솥이 걸려 있어서 찜통, 찜통. 예, 네. 항상 거기서 그걸 바로바로 해갖고 그걸 냉동에 얼려서 자식들 보러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는 예, 어른들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날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곡성에서 왜 동시 접속 그 수용량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곡성 모래.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좀 늘려야 돼요. 네. 늘려야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곡성에 갔더니 옥수수도 있고 토란도 있고 또 뭐가 있던가요? 아, 그거. 271개의 마을이 있는데 네, 네. 시내가 없는 마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졸졸졸.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보면 무슨 마을하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버스 이정표도 적혀 있는데 들어가는 곳곳마다 다 내가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나요? 한 곳도 없습니다. 아니 시골은 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저도 영광도 가보고 네네. 그러니까 호남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곡성만. 그러니까 마을을 정비할 때 그 내가 있는 곳마다 마을로 지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러기는 불가능할 거고 그 곡자가 계곡 곡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 들어가는 마을이 많아요. 죽곡, 석곡 예, 예. 그리고 옥곡 여러 가지 그 곡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었는데 예. 들어갈 때마다 다 계곡이 있어서 숨이 너무 잘 쉬어졌어요. 서울에서의 어떤 그 호흡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곡성에 안개가 많은가 혹시? 아침에 그 새벽에 유세차로 이동을 하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산신령이 된 느낌,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진경산수와 수묵화는 실제 존재한다. 이걸 보고 그리셨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웠습니다. 네. 영화 곡성의 배경이 그 곡성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곡성하고는 느낌이 그러니까 영화에서 표현된 곡성은 좀 음침하고 네, 너무 시골이랑 그러니까 서울이랑 떨어져 있는 시골에 네. 아름다운 도시, 네. 아름다운 군이에요. 네, 보물도 네. 많아요.
곡성에 자연 외의 보물도 많아요. 뭐가 역사적인 있을까요? 보물. 이번에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국회에서 아, 제가 김재현, 보내드렸죠. 김재현 의원님 쪽에서 또 이번에 국정감사 이제 문체위 김재현 의원이 한복을 또 입고 호기롭게 들어가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 문화재로 지정되는 걸 언급도 성공도 시키지 못했던 그 곡성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러 절을 다니면서 제가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함께 만나고 오느라고 네. 지금 이름을 이렇게 이사님께 보내드렸음에도 거기 잊어버렸는데 적인선 사탑 맞습니다. 이게 신라 시대의 유물이 지방에 이 곡성꽃까지 해서 네 개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세 곳은 문화재 등록이 됐어요. 예. 이제 곡성에 있는 곳 하나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곳이 확정은 아니고 되면 좋겠네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네. 네. 그냥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네, 맞습니다. 로만 제가 알고 사진도 있어요. 함께 띄우면 너무 네. 좋겠지만 아 띄워 주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관심을 또 가져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곡성이 굉장히 작고 이번 선거 때문에 많이 알려졌지. 네. 그죠? 아는 사람만 아는 사실 그런 동네일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뭐 26개국에 있지만은 뭐 어디가 어딘지. 저도 이번에 이제 광양, 순천, 구례, 곡성 이렇게 하나로 묶인 지역구더라고요. 네, 네. 네. 순천은 또 행사도 많고 그쵸. 볼거리들이 이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광양 순천 쪽으로는 쭉 빠져요. 근데 곡성을 가려면 그 길을 틀어야 되거든요. 예, 예. 잘 걸음이 닿지 않는 곳인데 네. 모든 표가 지금 다 매진입니다. 지금 선거운동을 하러 갈 표도 못 구해서 네. 조국혁신당에 계시는 그 시도당 당원분들이 자차로 새벽 3시도 이젠 안 돼요? 없어요. 아. 새벽 3시 정보를 저희만 알고 있었어야 되나? 여기서 빠뜨렸어. 네, 그래서 잘 구하셔 다 매진입니다. 일주일 전에 들어가 봐도 매진이고 그래서 남원에서 내려서 택시로 이동하거나 대중교통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광주 송정표는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네. 거기서 1시간 걸려서 또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곡성 주민들 살다 이런 선거도 처음인데 네. 별이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는 비례 후보로서 전국을 돌긴 했는데 뭐 마이크도 사용할 수 없었고 네. 곡성까지 가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곡성은 저희가 들르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의 인력 풀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다 좀 크고 많이 모이실 수 있는 곳은 다녀왔는데 곡성을 들어가시질 못한 거예요. 네. 큰 도로 위주로 다니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에 짐. 상대적으로 영광은 들렸나요? 그때? 영광도 그때는 저는 안 가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갔을 때는 어쨌든 지금 처음 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언론에서는 뭐 양아들 이야기도 하고 별이별 비유를 다 드는데 큰아들로나 양아들 했더니 이건 또 좀 PC로 문제가 있다. 네.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이런 그러니까 적자의 문제를 또 어르신들은 또 중요하게 다루시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현지 분위기 처음에는 좀 냉랭 끝날 때쯤 지금 끝 마무리쯤인데 처음에 어르신들은 네. 아, 그래서 지역민 심이 무섭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민주당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의 빚이 좀 크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민주당이요. 아, 고생하네. 조국 혁신당도. 미안해요. 그래도 민주당이요. 그리고 아, 충청도 사투리.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네, 분들인 네. 게 바로 앞에서 도와주세요. 어머니 이번에 후보 박웅두부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아유 하고 그냥 가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마음속에 그 3번을 지난 주말부터는 표하기. 밖으로 꺼내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또 표하지요. 네. 아. 그게 네. 좀 달라진 네, 네. 표현들 민심의 변화 다 뒤집어졌다고 저희한테 와서 힘을 주는 실제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선거운동을 거기 현지 분들이 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농사 밭일 하시고 농사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십시일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전투표하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끼리 돈을 모으셔서 예. 택시를 불러서 투표장까지 가서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표장이 어떻게 한 군데예요? 그러니까 마을회관, 마을회관. 뭐 그 군청 이런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가려면은 기동성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차 대절해서 이렇게 데려가면서 그게 이제 그게 이번에 선거에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저께 아마 저녁에 9시 뉴스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호 3번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그리고 영광 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와서 나 이렇게 힘썼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아들 오라 그래서 아들 차로 다 모여갔다 혹은 택시 불러서 갔다 그리고 걸어갔다 장 보러 가는데 버스 타고 거기까지 또 한참 가서 다리 아파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그게 이제 당 차원에서 차를 대절해서 싣고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죄송스러워요. 그렇죠. 그 미안해도 그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느 시절에 잘못된 관행이니까. 네. 아, 자,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우리 강미정 대변인님 네. 한번 신기를 발휘해 보시지요. 네. 혁신당의 보궐선거 성적표 나는 이럴 것 같아. 지금 선거는 네 군데에서 치러지고 있고 후보는 하나 안 냈고 네. 후보 한 분은 단일화로 민주당이 됐고 부산 금정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단일화의 시너지로 오늘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두 분 다 부산에 금정에 계시죠. 김경지 후보가 당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야당 지지한다. 민주당과 혁신당 지지한다는 분들은 사실 장사도 하셔야 되고 예. 언급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투표장에는 나만 가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바닥 민심을 투표장에서 발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김경지 후보가 조금 앞선 여론조사들이 덜어 나와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나게 김경지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여튼 국힘이 비상이 걸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뭔가 구체적인 한동훈 대표도 안을 내놔야 되는데 저를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을.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빼는 건지 아니면 네. 잘못된 선거 운동 방법을 몸에 익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마디 더 했잖아요. 무엇을 여사님 외출 그만하세요. 금정구 지역구 선거하는데 네. 용산을 향해서 그만 좀 나대라고 하니 이분이 선거의 본질을 명확히 깨뜨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언론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날카롭게 다듬어서 기사에 실은 거고 실제 발언은 예. 뭐 다른 분들께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난 모르는데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강력한 메시지로 네. 언론이 담았다. 네. 자 부산은 그렇고요. 예, 민주 주고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힘을 합치세요. 가악한 윤석열을 내쫓기 위해서요. 임창규님 예, 접수가 됐을 겁니다. 네. 자 호남으로 와볼게요. 호남에서는 잘 싸워야 되죠.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싸운다기보다는 아니 이게 싸운다는 게 치고받는 표현은 아니지만 경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지금 그 언론에서는 막 접전, 막 아주 피 튀기는 신경전이라고 예, 내는데 예. 지금 진보당 후보 선거 지원하는 분들, 조국 혁신당 운동하는 분들, 민주당 운동하는 분들이 다 마을 분들이에요. 네. 지나다니다가 옥수수 나눠주고 고생한다. 그리고 서로 유세차 보면 저분들은 3번이 아닌데 심지어 국민의힘 운동원들도 네. 빨간 모자랑 빨간 점퍼를 입고 인사를 해주세요. 그렇군요. 놀고 있군요. 너무 지지한다고 막 조국 대표 지나가면 사진 사진 찍고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우리는 다 좀 잔치 분위기로 선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즐겁습니다. 현장은. 영광이 43%, 곡성이 41%. 네. 사전선거 투표율이. 투표율이요. 진짜 높아요. 역대급이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지역에서의 이런 시골 농사 짓는 동네는
사전선거 뭐 본선거 의미가 없대요. 어차피 멀어서. 그리고 출근을 논으로 바치러 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가시면 되는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관심이 거죠? 뜨거워지신 것 예. 같고 또 노래가 들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율동하니까 세대에 오셔서 예, 율동하지 같이 고구마 캐고 쇼호스트 하고 엄마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손잡고 그게 너무 반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들이 다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아, 군수선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다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아 우리 군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세 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일 있어서 마을잔치 하면 되거나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할 때 외에는 그 분위기예요. 그릴 일이 없는데 그게 지금 한 달 정도를 계속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매일 전국 노래자랑이 일어나서 송혜 선생님 오신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기쁨을 만끽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은 진보당이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보당은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다 영광 곡성으로 모여왔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활 얘기하는구나. 홍보 문구가 신박하고 세련됩니다. 이건 인정할 건 해야 돼요. 예, 예. 한글의 날에는 이렇게 왕자 그려진 그걸 플래카드 정말, 붙여서 예, 화제가 됐죠. 한글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춤 추는 한복 입은 그 그림 그려서 바꿔야 되는 혁신의 정치 이런 문구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진보당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내려와서 같이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린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또 미안하고 고맙고 하시겠어요. 그거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보당은 진짜 3파전? 예, 정말입니다. 영광은 진보당, 혁신당, 민주당 1대1대1 구도예요. 그러니까 국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아, 예. 영광에서 조국혁신당을 당연히 대변인은 대변인 당이니까 응원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누가 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진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참 경쟁 상대가 하나도 힘든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 같아요. 2년 동안 약정 걸고 네. 휴대전화든 정수기든 가전제품을 들여다가 써봤는데 네. AS 다 된다고 문제 생길 때마다 부르면 된다 부르면 된다 했는데 이게 전화를 했더니 잘 고쳐주지도 않고 멀다고 안 오고 네. 근데 이참에 약정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한번 그럼 우리 다른 새 모델도 써볼까 하는 게 사실 사람 심리잖아요. 아, 이게 정수기 렌탈 서비스에 또 비유하셨습니다. 예, 이게 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아, 좀 그러면은 경쟁 업체가 많아지면 사실 더 좋은 혜택들이 서비스 나오거든요. 질은 올라가지요. 예. 그 효과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비스 질이 올라가는데 누군가는 잘 정리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기 정비도 할 수 예, 있고요. 예, 그런 게 있어야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예. 새 거 써보고 싶은 마음은 서울 민심이나 네. 지역 민심이나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신기관이라 이거는 대변인의 바람이겠죠. 곡성 영광 아직 근데 영광은 그렇고 곡성 이야기 잠깐 해줘. 곡성은 굉장히 투표율이 좁혀졌다. 처음에는 네. 그 차이가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두 자릿수 차이 나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근데 후보가 엄청 훌륭합니다. 아, 저 박응도 후보님 우리 제작팀 다 반했잖아요. 우리 당직자들도 네. 후보와 박응두 후보와 박응두 후보 배우자의 그 인간성과 사람 자체의 호감이 이제 사랑으로 바뀌어서 네.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 속옷을 일주일 내내 입을 각오로 원래 하루만 있다 올 분들도 거기서 지금 아예 눌러 앉아버렸어요. 빨아 입으면 되지 하면서 거리마다 차들 한두 대씩밖에 안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서도 29cm짜리 이제 팻말 들고 운동하고 노인회관 찾아가고 네. 당직자들 당원들 엄청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호소를 우리 나애경 여사께서 여사님 박응두 후보 배우자거든요. 후보 교체하라 그랬대며. 우리 나애경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나애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할머님들 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시집 온 우리 외국 세대들 네, 예, 예. 한글을 떼주고 또
검정고시도 치르게 해주고 오랫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님들은 그 나혜경 여사 보면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네 번의 목걸이를 선물을 했대요. 네. 박웅 후보가. 예. 그래도 때때로 목걸이는 주나보다 결혼기념일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거인 목걸이. 아. 출입증, 그러니까 신원확인증 같은 거. 이걸 차야지 운동할 수 있는. 너무 차기 싫었다. 아. 그리고 셋째, 둘째, 첫째가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바람 일으켰으니까. 국성 장단의 마지막 유세입니다. 망감이 교체해서 제가 아래부터 눈물이 나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은 후보는 저에게 결혼 30년 동안 네 번의 목걸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금목걸이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아닙니다. 저에게 배우자라는 목걸이 네 번째 받았습니다. 저 이 목걸이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기에 이번에는 안 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은 후보가 저희 집에 처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 저희 친정 부모님께 참깨 한 마리 들고 온 것처럼 박은 후보는 꾸밀 줄 모르고 박은 후보는 가식을 부릴 줄 모르는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30년 동안 살면서 나혜경한테 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지만 그 힘든 여정 가족으로서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말리기도 수차례 말렸고 이번에 조국 대표님이 인재 영입했다고 했지만 저는 조국 대표님이 정말로 미웠습니다. 하지만 박은 후보는 저희 친정집에 깨 한 마리를 들고 온 마음,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하나 지역의 일꾼,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며 곡성을 일고 왔습니다. 선거가 사실상 조국 대표님은 오늘 금정 갔다가 내일 하루 남는데 내일은 또 어떻게 하시려다? 다 돌겠죠? 아, 네. 곡성 선거 장면 중에 선거운동 장면 중에 저한테 남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왠지 같을 것 같은데. 아. 나도 일단 여러 개 공개해드렸는데. 기억자로 그렇게 골키퍼의 자세가 그렇게 긴 기억자가 나오는. 아니 그 기억이 영상. 기억이 아니라 뭐죠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미음. 미음자. 오. 예예. 일부러 안 잡으신 거 같아. 조국 선생 같은 사람을 볼 때 족구해보고 그러면 아유 그거 사람도 아니야. 네. 미음을 만들어서 사방을 다 막아보겠다는 어떤 조국 대표의 어떤 열정. 근데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운동신경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고 최강욱 의원이 예전에 저랑 방송에서 조국 대표가 다 완벽할 것 같지만 운동신경을 보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 아 진짜. 라고 발언한 내용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강 대변인이 제일 크게 웃었다고 저에게 영상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막아냈다. 그리고 공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골 넣으셨다면서요? 당직자들 뭐 비서실장님 아무도 기대 안 했습니다. 아이 그냥 한번 차시는데 의미를 둔다. 무조건 안 들어간다 저거는. 근데 이게 웬걸? 그러니까 조국은 정말 뭔가 타이밍에 예. 알맞은 결과를 네.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는 인물이에요. 골을 성공하다니. 평생의 골 성공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 골든골이에요. 예, 저 생각해 봅니다.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는데 60평생 처음 성공한 골이 아닌가.
아니 그게 저희들 고등학교 때 저희 핸드볼 시험을 체육 시간에 봤는데 골대에다가 빨래줄로 사각을 해놓고 양 구석으로 골을 넣으면 그게 A뿔이에요. 제일 어려운 거거든. 네네. 근데 조 대표님의 골이 그 A뿔 지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열정을 가지고 그냥 찬데 의도치 않게 성공된 골이다가 하늘이 도운 골. 하늘이 도운 골. 그래서 거의 막 대표님 그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게 축구왕 슛돌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다 생머리 이제 펄럭이면서 쏘는데 거의 슛돌이 빙의해서 네, 성공한 아, 골 장면이 있었죠. 참, 남다른 조국 대표의 골이 또, 네. 또 좀 화제가 됐는데 운을 가져온 골이었다면은 선거에도 네. 좀 같은 바람으로. 아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곡성 어르신들 밭일 하시다가 아니면 또 소일거리 하시다가 장에서 또 팔기도 하셔야 되고 물건 전화를 ARS 조사 잘 못 받으세요. 예. 그분들의 민심이 곡성 지금 예상 투표율 반영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여론조사 네. 이게 더 안 맞을 수 있다.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세대들이 받았던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실제 투표하면 결과가 저는 거의 다 따라왔다까지 듣고 서울 올라왔거든요. 아, 저는 우리 열어봐야 합니다. 박웅도 후보님은 꼭 좋은 결과 가지고 여기 다시 오시기로 하셨는데 물론 장현 후보도 그랬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속 타는 분들 계시지만 저희처럼 구경꾼들은 재밌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아기 때도 박웅도 후보 이제 아이가 셋이거든요. 네, 아빠 네. 나가지 말라고 바지끄레기 붙잡고 매달리는데도 아빠 갔다 오게 하고 나가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 섬진강 수해 피해 났을 예, 때 예. 곡성군에 분명히 군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웅두 후보가 그냥 민간인이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시민단체들 같이 이제 결집해서 국회로 올라와서 630일인가 동안 호소하고 261억 원을 그러니까요. 타다가 가서 피해 복구하고 또 농민수당이라고 어르신들 60만 원씩 가져오는 것도 박웅두 후보가 그냥 자연인일 때 아니 그러니까 군수 아닐 때 아닐 때 이랬는데 되면은 뭘 어떡하겠냐 난리 나겠죠. 권한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열 분만 국회의원이 같이 발의를 해도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12명이 무조건 우리는 곡성에서 어렵다 여기다 명예군수시라는 소문이 다 할 거다. 그러니 권한도 많아지고 실행되는 안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